안녕하십니까. 오늘 코로나19가 가져올 교육 생태계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신종호입니다. 이 코로나19가 다양한 사회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교육 분야의 문제라고 하면 바로 학교 문을 닫은 학교 셧다운 문제인 거죠. 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학생들의 학교 등교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이 유네스코하고 월드뱅크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5월 7일 현재 전 세계 177개국 국가 중에 약 13억 명의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일부는 다행히도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받고 있지만 그 수는 아주 적은 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경우에도 네 차례 걸쳐서 계약 연기가 이루어졌고 4월 9일 날 드디어 온라인 계약을 했지만 여전히 전면 대면 교육은 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 일주일 중 이틀은 학교에 가고 3일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도 놓여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모습입니다. 대면 교육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로 온라인 교육인데 이 온라인 교육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된 바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유네스코가 제기한 문제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각 국가에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그 준비의 질이 양호하냐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초기 그 우려 사안들은 주로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에 집중되어 있었고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후기로 갈수록 온라인 교육의 학습 효과성이 얼마만큼 되느냐 대면 교육만큼 효과적인 교육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교육에 따른 교육 격차가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로 등장을 했는데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이 있는 가정의 경우에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즉 학습 지원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교육 격차가 좀 더 심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 교육을 제대로 받으려면 소위 말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즉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 저소득층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전에 이런 소프트웨어나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많은 경험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의 효과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또 이 문제가 실제 확인되고 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특히 이제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갖춰줘야 할 것이냐가 부차적인 교육의 문제로 대두가 됐죠. 학교 셧다운이 시작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실제 발생을 했는데 미국의 사례를 좀 보면 2020년 3월에 학교 셧다운이 진행됐고 5월 말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 학생들의 경우에 약 120만 명이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를 갖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거나 또는 디지털 기기가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온라인 참여 시간의 차이가 미국의 경우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연소득 2만 5천 불 이하, 즉 저소득층하고 10만 불 이상, 중산층 이상하고 온라인 교육 시간을 비교를 해봤더니 약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학업 성취 차이로 후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냐를 좀 보면은 인터넷 강국이지만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온라인 서버 플랫폼 문제에 직면을 했어요. 그래서 4월 9일 날 저희가 온라인 계약을 했지만 그 온라인 계약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서버 구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안 혼란을 겪었고 또 이 온라인 학습을 하려면 온라인 학습 참여할 수 있는 기기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국민의 컴퓨터 보유율이 한 8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경우 더 심각합니다. 이게 통계청 자료 2019년 자료에 의하면
취약계층 경우 한 60%만이 컴퓨터를 집에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온라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춰주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였죠.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먼저 이제 플랫폼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진행을 했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를 예를 든다면 초기에는 한 7,000명 정도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플랫폼밖에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전체가 한 47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만 명도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열심히 이제 서버 구축을 해서 온라인 계약 전에 사실 한 300만 명이 동시에 온라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긴 했습니다. 그래서 EBS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캐리스에서 구축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460만 명 정도의 학생들을 온라인 교육에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게 된 거죠. 이 취약계층을 위한 그 컴퓨터 지원 노력도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뭐 각 교육청 단위로 이제 그 디지털 기기가 필요한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 학생들에 대한 컴퓨터와 디지털 기기 보급들이 긴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 학교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 한 8만 5천 명 정도가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같은 디지털 기기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중앙정부의 지원, 또 학교 내의 여유 컴퓨터, 그 다음에 지자체, 교육청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바가 있고 다른 교육청도 이와 같이 빠른 시간 내에 디지털 기기가 없어서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반 여건은 갖춰졌지만 실제 이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또 우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우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격차에 대한 문제였죠. 이제 온라인 교육이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거냐에 대한 조사들이 여러 번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 이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최근에 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 62% 정도가 온라인 교육이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 라고 학부모들이 이야기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경향신문하고 여론조사기관인 PMI가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도 거의 동일합니다. 60.8% 학부모들이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이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가 이제 실제 이게 나타났느냐, 실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먼저 학업 성취 수준별로 온라인 학습 효과를 보면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에 중위권이나 하위권은 더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즉 격차가 더 심해진다라는 얘기죠. 특히 최근 그 한겨레가 그 각 학교에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중위권 성적이 보다 더 많이 하락했다. 상위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에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에 성적이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많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이제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 온라인 교육 플러스 주변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한 그 수준 더 높은 단계 넘어가기 위해서는 교사나 또 부모들의 지원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학생들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성적 하락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이후 학교 학습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실 유네스코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취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에 이 학생들의 학업 문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겠지만 이후에 학교 학습을 계속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겠다. 즉 학교를 중도 탈락하는 그런 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추적 조사가 향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격 학습의 학습 격차하고 관련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지원, 교사의 지원들이 되게 또 중위권이나 하위권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원격 수업을 그 학생들이 자녀들이 집에서 참여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라고 부모들에게 물어봤을 때 집에서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는 뭐 그 내용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온라인 학습을 하려면 일단 로그인해서 그 내용들을 쭉 보고 자기가 정리하는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생활 관리를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온라인 프로그램만 틀어놓고 그냥 멍하니 있다든지 딴짓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부모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정의 사회경제지 이제 SES에 따라서 이러한 그 편차는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모 모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에 아이들을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제 온라인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또 사교육에 따라서 편차가 심해질 수 있는 건데 학업성 편차가 심해질 수 있는 건데 대부분 이제 사회경제지 SES가 높은 집안의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교육 플러스 사교육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자기의 학력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반면에 그 SES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가정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교육 참여의 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심화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상위권과 중하위권의 학력 격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과목별로도 편차가 나는데 국어보다는 수학영어에서 큰 편차가 나타나는데요. 실제 이전에 이제 사교육 효과를 보면 사교육이 가장 영향을 많이 맞추는 교과목 하면 수학하고 영어였거든요. 그게 간접적으로 봤을 때 그대로 지금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2018년 OECD에서 그 국제학업성취 평가도 PISA와 관련해서 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얼마만큼 불균형한 영향을 미치느냐 즉 사회경제적 균형지표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2008년보다 2015년에 이 사회경제적 균형지표가 훨씬 나빠졌어요. 즉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그 지위가 아이들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온라인 교육을 이제 저희가 이제 제대로 하려면 많은 이제 과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좋은 그 컨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온라인 수업 안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온라인 수업을 함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초기 그 EBS 온라인 클래스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그 EBS 온라인 클래스 컨텐츠만 보더라도 주로 고등학교 컨텐츠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중학교 적고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많지 않고 또 교사들이 일일이 다 그걸 제작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온라인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 그 교사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다양한 콘텐츠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그걸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콘텐츠의 확보가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교수 학습 활동을 어떻게 이제 좀 상호작용을 강화시키면서 다이나믹하게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냐,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이제 대면 교육에서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전개하기 때문에 사회적 존재감을 학생들이나 교수자들이 느낄 수 있고 이런 사회적 존재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는 그러한 활동에 되게 중요한 긍정적 영향을 미쳐요. 근데 온라인이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Zoom 같은 경우에도 이 학생하고 교수자가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이 시스템 안정성 문제 때문에 화면을 끄는 경우도 있고 또 소리를 끄는 경우도 있고 또 전체 화면에 학생들을 다 담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존재감을 느끼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또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줌을 통해서 수업을 했을 때 학생도 그렇고 교수자도 그렇고 너무 피곤하다라는 호소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교육적 과제다. 이 줌 퍼티그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한다. 이런 그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사실 그 EBS 네이버가 공동조사한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보면 수업에 집중이 안 된다라고 하는 가장 큰 문제였고 사실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동기가 떨어진다. 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인터랙션이 떨어지고 내가 공부해야 될 어떤 모티베이션을 얻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였고요. 또 미국에서 최근에
조사한 결과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상호작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에 대해서 좀 동기를 받고 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계속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되게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필요하는데 특히 이제 취약계층 학생들 또 학력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학습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가 남겨진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대안으로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에 와서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좀 갖춰주고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의 어려움을 옆에서 해결해주는 학교 교육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2학기 때부터 또는 내년부터는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학생들에게 온라인 콘텐츠 제공하고 그 온라인 콘텐츠를 제대로 학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출결만 가려고 나중에 평가하는 시스템인데 그러지 말고 그날 수업한 내용을 제대로 학습했는지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그래서 학습과 평가 활동이 통합된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야지 이 학력 수준이 낮아지는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떨어지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새로운 저는 그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드렸던 단기적 과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교육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논의, 준비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 온라인 교육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 하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미네르바 대학을 들 수가 있죠. 이 사례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경험들을 구축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조성했다라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따라서 물리적 제한을 넘어서는 학교 교육이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첫 번째는 교실 벽을 넘어서는 온라인 교육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 이전에 대면 교육은 교실이라고 하는 물적 공간 내에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제한된 그런 접근을 했다면 온라인 교육은 꼭 교실이라는 의미가 없거든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 교사들이 팀을 이루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개발하고 또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어느 사람은 내용을 전달하지만 어떤 선생님은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정리해주고 또 거기에서 1:1 나중에 피드백을 주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분할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협력 교육의 마들을 만들어서 교실 벽을 넘어서는 그런 실천 모델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와 학교 밖을 연결하는 그런 교육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면 온라인이라는 게 되게 좋은 게 꼭 학교 공간 내에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 또는 교사 또 교수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확보해 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역 공동체나 그 분야 전문가가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모델을 만들고 실제 이런 지역 공동체나 분야 전문가가 활발하게 각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교사가 확보 또 학교 또는 대학이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물리적인 학교의 울타리 완전히 없앨 수도 있어요. 2025년부터 예를 든다면 고교 학점제를 하는데 각 학교에서 다양한 선택 과목들을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이 경우에 양질의 콘텐츠를 각 지역교육청이나 또 교육부에서 개발을 해서 그것을 인증을 통해서 그 질을 우리가 확증을 해준다면 그런 수업들을 다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이 듣게 하고 그것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물적인 측면에서 학교라고 하는 울타리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교육체제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이 교육활동의 본질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온라인 교육하고 오프라인 교육을 우리가 이제 병행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 즉, 교육의 본질이 뭐냐면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 관심사를 가지고 뭔가 자기의 재능들을 개발을 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실제 역량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런 개발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교육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일방적으로 내용이나 이런 걸 던져주고 학생들이 그 역량을 개발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에요. 즉 일방적인 전달 시스템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교육 모델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실제 뭔가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배운 것들을 어떤 문제 해결에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데 적용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학교가, 대학이 책임져줘야 한다. 그런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의 패러다임도 어떤 같은 내용을 집단으로 학습하느냐 개별적으로 학습하느냐 이걸 넘어서서 개인의 관심사, 흥미,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와 관련해서 일종의 개인화시켜주는 그러한 생태계 또 그러한 교육 시스템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또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또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 교수 학습 활동들이 학교와 대학 내에 구축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이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코로나 시대에 아무래도 온라인 교육으로 되면서 교육 어떤 면에서는 교육 평등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교수님 강연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EBS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등학생 자료밖에 없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저소득층이나 그리고 교육 성취도가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좀 몰랐던 사실이기도 하고 굉장히 더 걱정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 질문부터 이번에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원래 전통적인 학교에서는 또래 집단과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서로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집단 안에서 느끼는 나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언택트 되는 게 너무나 많아지고 하면서 아무래도 그런 교우관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여타 다른 부수적인 부분들이 많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좀 할 수 있을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언택트 교육을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 간의 만남을 더 촉진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양쪽 그 측면에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언택트지만 사실 대면 교육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때 대면 교육에서 가능하다면 학생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업을 구성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그 온라인을 통해서는 이게 컨텐츠 중심의 그 일종의 지식 나눔을 주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캠퍼스에 왔을 때 또 학교에 왔을 때는 그 배운 내용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활동의 내용들을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구별해서 잘 병행하지만 서로 다르게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수업에서의 만남뿐만 아니라 대학 같은 경우에 동아리 활동도 하고 다양한 학생 사회 또 학생 커뮤니티에 참여 활동을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학생들 그 활동 중에 바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은 꼭 우리가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또 각 동아리나 학생 단체에서 어떻게 동아리 또는 활동들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대학에서 같이 협력해서 잘 만든 다음에는 그 활동들을 좀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원칙, 조건들을 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을 잘 구축시켜주면 그 플랫폼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자기들의
그 생각이나 또 결과물들을 공유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나눔 활동이나 공유 활동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대학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때 꼭 수업과 관련된 시스템만 구축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확인해서 그런 플랫폼을 구축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활동했던 그 오케스트라 동아리에서는 그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으로 자기네들의 공연을 올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대체안을 좀 찾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학교에서 대강당 이런 거 안 빌려주니까. 근데 이게 정말 그 학교에서 그런 시스템을 좀 더 마련해준다든지 아니면 좀 들어준다든지 그렇죠. 해서 그 수업 외에도 학생들의 활동을 좀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으면 그 학생들이 동아리를 하는데도 더 보람을 느끼고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할 수 있는지를 찾아야 될 시점이다, 지금은. 그걸 찾아서 학생들이 다양한 캠퍼스의 문화,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공유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대학의 역할이지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일관된 부정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대학의 역할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이 어떤 사회적 어떤 관계를 맺는데 지금 현정 학생이 질문 드렸다면 정말 온라인 콘텐츠의 생성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선생님들이 결국 중고등학생이든지 아니면 초등학생 그렇게 콘텐츠가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쓰면 굉장히 필요하실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 말고 어떤 다른 주체들이 이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데 좀 참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지금 시스템이 이런 다른 주체들의 참여를 허용해주고 있는 시스템인지 좀 이런 게 궁금해요. 사실 이제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다 콘텐츠를 만들어서 온라인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가요. 그러니까 보통 오프라인 교육 준비하는 것보다 온라인 교육 준비하는데 두세 배가 더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올바른 작품으로 만들려면 거기에 또 두세 배,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의 고민과 시간 투자가 필요한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개별 선생님한테 온라인 콘텐츠 개발과 제작을 맡기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거를 좀 학교 전체 단위에서 팀으로 하던 또는 교육청에서 이 콘텐츠 개발 교사단을 만들던 또 외부에 좋은 또 교육 지원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 지원 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개발된 콘텐츠를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시켜주는 그러한 노력이 되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대학의 경우에도 대학은 주로 이제 K-MOOC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활용 정도는 되게 낮았어요. 그리고 서울대 학생들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K-MOOC나 MOOC 그 자료를 이용한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낮습니다. 어떤 걸 제일 좋아하냐면 교수님이 직접 강의하는 걸 촬영한 거. 이걸 제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줌으로 온라인으로 실시간 수업한 거.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가지고 수업한 거를 좋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수님이 일일이 다 스튜디오에 가서 내가 강의한 거를 촬영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요새 등록금 인하 문제 관련해서 이번에 찍어놓은 수업 자료를 그래서 내년에 같은 수업에 활용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 어떨까 걱정하는 교수님도 있습니다. 동일한 거를 활용하게 되면 재탕이다. 또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들을 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추가하지? 그럼 새로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담이 생기니까 이것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이 대학에서 이 기존에 개발됐던 콘텐츠들을 특히 이제 교수님들이 자체적 개발한 그 콘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원칙들을 좀 만들어주고 또 그 콘텐츠를 또 활용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어떻게 병행해서 새로운 활동하고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거냐. 뭐 거꾸로 수업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그럴 때 이제 편집을 해서 이전에 그 온라인 수업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제 3시간짜리라면 그걸 편집해서 1시간짜리를 줄여주고 나머지 2시간을 활동 중심으로 계획해서 학생들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가능성들을 좀 고민해 주시고 그 원칙을 교수님들한테 제공을 하면
기존의 콘텐츠를 잘 활용함으로써 온라인 교육의 어떤 그 콘텐츠의 아카이브들이 축적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과 좀 관련해서 저는 좀 가벼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교수님들께서 이번에 그 코로나를 갑자기 겪으면서 갑작스럽게 모든 강연을 1학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직업상 제 페북 친구분들이 대부분 교수분들이신데 너무 아우성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주 그 심리적인 그 아주 네, 힘들어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과 주변에 그 이번 코로나 시대 온라인 강연을 어떻게 적응 혹은 부적응하셨는지 네, 한번 간증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이 실시됐을 때 교수님들이 처음 생각했을 때는 아, 그 과제 그냥 내주면 되지. 실제 과제로 보는 걸 대체한 경우도 초기에는 있었어요. 근데 점차 이게 그래도 학생들이 뭔가 배워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 과제만 내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조금씩 조금씩 노력을 교수님들이 하셨는데 여전히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일단 그 직접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컴퓨터 내에 그 교육 자료들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던 또는 녹음을 하던 여러 가지 새로운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처음에는 줌으로 수업을 했대요. 근데 너무 말이 꼬이고 이상하고 하니까 아 도대체 이렇게 내가 수업 능력이 떨어지느냐에 대한 자괴감도 들고 또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그 내가 수업하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수업 방식을 바꿨대요. 그다음 뭘로 바꿨느냐? 파워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파워포인트 스크립트를 하나씩 다 쓰는 거예요. 그걸 읽는 거죠. 교수님은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잘 계획해서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놨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은 이게 로봇이 읽어주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교수님은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계획된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학생들의 만족도는 더 떨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도기라고 볼 수가 있고 점차 이제 온라인을 통한 학생들하고의 소통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대면 교육에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교육은 가야 되고 꼭 녹화할 수 있는 스튜디오에 가지 않더라도 그냥 컴퓨터 상에서 그냥 앞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대화하는 그런 방식에 좀 익숙해지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우울, 글루움이란 말도 있지만 줌 글루움이라는 말도 있어요. 줌을 통해서 교육하다 보면 자기가 수업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자기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우울증을 경험하는 거죠. 교수자도. 이런 문제가 좀 초기에 나타났는데 점차 경험이 쌓이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많은 교수님들이 요구하는 게 샘플을 좀 보여달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그런 자료를 그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 또 평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면 그 샘플을 통해서 내가 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나 나름의 방식으로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이 코너가 원래는 대담인데 지금까지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모처럼 저희 교육학과 교수님도 오셨고 학생들도 계시니까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좀 세 분이 한번 토론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학기 등록금 그 환불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불운동이 있었고 또 어떤 대학은 일부 환불을 해주기로 결정난 것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교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등록금 문제가 뭐 제기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건 단순히 수업을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다양한 대학 내에 교육 문화 자본들이 있는데 그 교육 문화 자본을 내가 학교를 다닙으로써 그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건데 이 코로나 때문에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교육 문화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의 불만 또는 아쉬움들은 있을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한해서 그 등록금을 좀 반환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는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의 문제도 이제 학생들이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잘 갖춰 있어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작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네트워크 불안정성 등의 문제 때문에 온라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대학 내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한 학기를 보내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반환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교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대학의 재정이 상당히 지금 악화됐어요. 사실 온라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스템 구축하는 데 돈을 들였고 또 교수님들도 이전에는 수업 준비를 1시간 하면 될 걸 이제 3시간을 해야 되고 부담도 커졌고 또 사실 많은 지방의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의존을 외국 학생들한테 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 유학생들이 다 휴학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대학의 재정 상황이 너무 열악화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해달라는 요구에 선뜻 이제 반환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대학 재정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좀 현실성을 감안을 좀 한다면 어느 정도 대학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네. 학생들은. 그 저희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사실 가장 반환해야 한 요구도 이해가 가고, 네. 얼마를 돌려줄 건지, 뭐에 대해서 돌려줄 건지 이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찍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봤던 거는 이제 이 과마다 사실 등록금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내가 실습을 하는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 뭐 재료비든 아니면 뭔가 어떤 강사 섭외비라든지 이런 게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연과학대학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험비 같은 게 많이 드니까 근데 그건 학교에서 오래 체험을 못 했으니까 그렇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환할 근거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걸 반대로 이제 음미대 학생들 또한 이제 그런 강사라든지 아니면 그 실습비 부분을 좀 반환하는 데는 충분히 좀 근거가 있는 것 같고 뭐 만약에 그런 근거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좀 아, 내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우지 못한 것 같으니까 돌려달라라는 요구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학교가 이제 어떻게 응해줄 수 있을지? 그렇죠. 사실 실험 실습비라고 하는 게 또 등록금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번 1학기 같은 경우에 실험 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거기에 대한 요구는 정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실험 실습을 이제 부분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얼마를 돌려줄 것이냐에 대한 뭐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제대로 실험 실습이 안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그냥 뭐 얼마큼 했느냐를 떠나서 그 실험 실습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돌려주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느끼게 되는 좀 큰 어려움은 사실 이번에 비대면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처음엔 시험도 비대면으로 하려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부정행위 이슈가 또 나온 이후로 대면으로 시험은 보게 되는 네, 기말은 보통 대면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서울의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친구들이 숙박해야 되는 문제나 교통비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공하고 교양을 같이 듣는 학년들의 경우에는 뭐 한 2억에는 비대면으로 보고 4개 정도는 대면으로 보게 되면 이게 기간이 뭐 한 2주에 걸쳐서 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섞여 있으면 숙박을 하기도 당일치기로 왔다 가기도 네, 비용이 굉장히 크게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 보니까 억울해지고 이제 부가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 부분도 등록금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 시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면 소위 말해서 그 지식을 묻는 시험은 없어져야 한다. 사실 미네르바 대학 같은 경우에 시험이 없어요.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과제물을 내는데 그 과제물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고 다 시험을 보도 그 오픈북 오픈노트입니다. 주어진 문제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만들어서 학생들의 역량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보려고 해야지 되지 꼭 책 보지 말고 뭐 보지 말고 어떤 지식을 네가 얼마만큼 잘 학습했는지 내가 묻겠다라는 그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된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평가 방식은 대학도 그렇고 일반 초중등도 그렇고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토로는 아니었고 네, 토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예, 등록금 그렇죠. 일부 환불에는 다들 동의합니다.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막 플랫폼 구축에 관한 문제도 많이 생각을 해주셨는데 사실 체육 과목이라든지 뭐 음악이나 미술 과목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초중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권리를 챙길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게 많은데 지금은 일단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서부터 막혀 있으니까 일단은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에 한해서 집중을 많이 해서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만 해결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나아가서 체육 과목이나 미술 과목 같은 경우에 이거를 좀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를 많이 새롭게 개발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되게 어려운 게 이제 바깥에서 활동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교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온라인상에서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건 상당히 좀 큰 어려움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음악이다라고 했을 때 음악 같은 경우 같이 노래 부르기 같은 경우 꼭 모여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음악 수업하는 걸 봤는데 악기 어떻게 하는 일일이 하나하나를 선생님이 먼저 찍어 놓은 걸 보고 학생들한테 그거를 보게 한 다음에 하나하나 자기가 하는 거를 모니터링해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합주도 하고 어떤 경우는 얼마든지 이제 다양한 그 교수 전략 같은 것들을 고민을 하면 그 현장에서 하는 것만큼의 생동감은 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교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체육 같은 경우에도 뭐 축구볼을 차고 뭐 이렇게 드리블을 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드리블을 하는 거를 이제 알려주고 운동장 같은 데 가서 하는 거를 찍어서 올리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학생들이 좀 외부 활동을 교육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시간 강연과 대담 매끄럽게 진행해 주신 신정호 교수님과 네, 두 분 학생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